안녕하세요. 얌얌조입니다. 하와이에서 한국 돌아오고 기리와 함께 잘 요양했던 한 주였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운전기사가 한번 돼봤어요. 친동생이 뉴욕으로 여행가서 공항까지 바래다줬고 대학 동기가 결혼을 해서 왕복 5시간 운전까지 했답니다. 저는 신나게 노래를 불러줘야 운전을 할 수 있는 편이라 시끄러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짤막하게 결혼식 하객룩 팀 나가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하와이에서 돌아와가지고 별로 이렇게 딱히 대단한 일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 되게 그 대단하지 않은 일 중에서 빅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동생을 인천공항에 데려다 주기. 그래가지고 동생은 지금 근무시간이요, 사실은. 근무시간인데 지금 노트북 들고 같이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먹고 싶다고 했던 등촌 샤브샤브에 와서 동생이 지금 노트북 들고 일하고 있어요. 너무 먹고 싶었어요. 제가 등촌 샤브샤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매운 국물인데 이게 약간 중국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한국 특유의 칼칼하고 얼큰한 맛인데 거기다가 이제 야채랑 소고기랑 이렇게 촥 해가지고 이제 간장 소스에 촥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오늘 그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게임만이라고. 지금 근데 놀랐는데 다 너무 졸랐어. 맛있게 먹어볼게요. 너 다 습관 들여야 돼. 알지? 한 숟갈 퍼볼게요, 한번. 자, 탄수화물 안 먹기로 했는데 국물 살짝 적셔가지고 이렇게 먹어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인천공항을 도착했습니다. 지금 너무 차가 막혀가지고 피곤해서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거든요, 제가.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공항, 인천공항 하면은 커피헤드웍스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아니 이럴 수가, 얼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음이 얼음이 있어야지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잠을 깨고 운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얼음이 없다니까 다른 카페를 찾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러 가겠습니다. 그나마 또 괜찮은 옵션은요, 파스쿠찌. 파스쿠찌 괜찮거든요? 진짜? 응. 파스쿠찌 괜찮아. 파스쿠찌 맛있어? 파스쿠찌 아메리카노 나쁘지 않아요. 어, 언니가 싫어하는 데가 탐탐이었나? 탐탐. 오해야, 오해. 그렇죠. 지금 커피를 마시면서 정신을 좀 차려가고 있습니다. 집 빨갛지? 어. 아. 동생도 유튜버라서 같이 찍는 중이에요. 구독자는 100명도 안 되지만 마음만큼은 100만 유튜버인 것처럼 찍어주는 게 인지상정. 조심히 갔다 오렴. 알았어. 다 여행 가나 봐요. 오, 다 빨개, 다 빨개. 주차장이 만차요, 만차. 다시 탑승합니다. 떠나지마 제발. 못하네 사랑하. 네가 떠난 바닷가에 눈물이 마를 때까정 흘린 거야. 돌아와 제발 월계로. 갑자기 웃긴 거 떠올랐어. Hila is my love. 내 운명처럼 그대 느낄 수 있어요. 아주 가라고 내 손을 너를 떠날 거야. 그림처럼 이렇게 아닌 날도 있는 거지 뭐. 사랑해 행복해 이리저리 하다가도 우리
근데 끝내 할 수 있는 거지 뭐. 수도 있는 거지 뭐. 진정해. 진정해. 잘 찍히고 있나? 안내를 종료합니다. 자, 어쩌저쩌 벌써 이거 촬영한 지 1시간 2분, 3분이 다 돼가요. 지금 아주 진지하게 노래를 불러봤는데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지 저는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차를 타는 사람들은 귀가 고통스럽겠지만 제 차를 타려면 제 노래를 꼭 들어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40분 이상 운전을 하면은 지루해서 운전을 못해요. 너무 약간 도파민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조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달려야 합니다. 굿모닝입니다. 결혼식 갈 때 제가 생각하는 큰 얘기가 뭐냐면 적은 축의금은 너무 적은 축의금은 밥을 먹지 말고 적당한 축의금으로 데리고 갈 거면은 혼자서 가고 그리고 조용히 잘 축하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축하하러 갈 때 의상 세상 무난무난하게 입고 가서 누구보다 평범함을 발휘하고 와라. 이게 저 이제 결혼식 갈 때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결혼식 갈 때 항상 막 쇼핑몰 다 뒤적뒤적거리면서 일주일 전부터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면서 이렇게 쇼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집에 있는 옷들 중에서 가장 예의 있고 무난하고 심플한 그런 의상들을 입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눈에 띄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 이제 결혼식장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신랑이랑 신부랑 얼마나 많은 돈을 써서 준비를 했겠어요. 그들이 주인공이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행색이 막 초라하게 가면은 조금 그렇지만은 그냥 누구보다도 무난하게 그들을 빛내주면서 가는 게 저는 가장 큰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니트 티랑 그냥 와이드 팬츠 이렇게만 입을 것 같아요. 엄마가 야채를 주셨어요. 아 너무 배고팠는데 잘 됐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거 야채 찐 거거든요. 자 화장을 끝냈습니다. 아, 거울 좀 닦아야겠다. 자 화장을 끝냈고요. 오늘은 이렇게 길이 이렇게 와이드 팬츠 부츠 그리고 벨트 니트 목걸이 시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무난하게 스타일링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이 신발은 차 안에서 운동화로 갈아 신을 거예요. 왜냐면은 운동화 신어야지 저는 운전할 수가 있어요. 발이 편해야지 운전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차를 타러 지하주차장에 내려왔어요.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데 이게 자그마한 사이즈로는 저를 이제 채워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자 메가오더로 주문을 해가지고 근처에 세워놓고 초스피드로 뛰어갔다 왔어요. 짜잔. 가도 끝이 없습니다. 차는 또 왜 이렇게 막혀요? 일산 수원에서 일산 가는 건요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아 메가리카노 살 걸 그랬나? 이거 들고 다녀가지고 너무 추워요. 다음으로는 우리 신부님도 신랑님의 손에 약속의 기념일 예물반지를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딱 이 두 그릇만 먹겠습니다.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탄수화물. 이것만 먹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차 안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혼자서 이제 혼밥을 하고 뷔페에서 돌아오고, 동생은 지금 뉴욕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동생이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왔는데, 가는 길이 또 한 2시간 걸리잖아요. 이렇게 커피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더 카페라는 카페를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그 커피숍에서 1리터 커피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나 1리터 필요하다 해가지고 샀는데 바틀로 주는 거였어요. 이렇게 안 보이나? 이렇게 바틀로 이렇게 뚜껑 이렇게 있는 걸로. 근데 운전하면서 이거 어떻게 다 뚜껑 돌돌돌돌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뭘로? 이 정도 마셔놓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부디 안전하게 커피 마시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래는 뭐 듣지? 시리아 빅뱅의 거짓말 틀어줘. 네가 필요해. 사가로마 디바 디트리 디바 나나나나나리요 빠빠빠빠빠빠빠 안돼 내 맘 나 버린 걸. 아구 도착했습니다. 와 거의 한 2시 반 정도? 2시 40분? 그 정도쯤에 나왔거든요. 지금 도착한 시간은요 4시 54분입니다 진짜. 와,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있을까요? 일단 중간에 너무 지루해가지고 제임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수다를 한 3, 40분 또 떨었어요. 3, 40분 막 떠니까 그래도 좀 시간이 가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고 또 다시 노래 들으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집이에요. 근데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저 오자마자 길이 산책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비가 그냥 이렇게 잠깐 한두 방울 내리다가 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오늘 계획은 그냥 결혼식 참석하기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오늘 반나절을 다 보냈네요. 아주 미션 컴플리트. 갈 준비 됐대요. 갈 준비 됐나요? 기롱씨, 기롱씨 갈 준비 됐나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시끄러웠죠? 모두들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하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모두들 아리옹.